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부 가맹점에서는 점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중부일보는 21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의 13개 지역구 후보 53명은 13일 동안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25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추가 지원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이 4.15 주요 정당 시당위원장 초청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인천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한 통큰 지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부 가맹점에서는 점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가맹점과 본사가 맺은 계약 방식에 따라 본사가 임대료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이 착한 임대인 운동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한 취지인데 대기업이 이득을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례들이 파악되면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21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의 13개 지역구 후보 53명은 앞으로 13일 동안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 첫날 진행되던 출정식을 민주당과 통합당은 취소한 반면 정의당은 이정미 후보가 출마한 송도에서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나서 출정식을 갖는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 역시 코로나19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투표율, 비대면 선거운동 등이 모두 코로나19와 관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